환절기 건강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배화여대 조리학과 김정은 교수님께서 환절기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를 아주 제대로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가을철 환절기 우리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또 감정의 변화도 많이 생기게 되는 시기입니다. 계절의 변화에 맞는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서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다양한 음식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을 해서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비염이라든지 기침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제 이후에 또 강의를 해주실 텐데 우울증에 좋은 음식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환절기 기운을 보충할 수 있는 음식 만드는 방법까지도 제가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나왔네요. 네, 직접 만들어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예, 어제 네. 저녁에 만드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마무리를 했는데요. 우선 이제 비염, 기침에 좋은 음식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철 음식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재래시장 가면은 제철 재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제철 과일 요새 뭐가 있을까요? 제철 과일요? 감도 있고. 네. 네. 저는 요 이제 단감을, 단감 많이 보셨잖아요. 네. 단감을 선택을 해서 오늘 요리를 한 가지를 만들었는데요. 네. 단감은 또 호흡기에 좋은 도라지하고요. 양파.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해서 겉절이를 만들어봤습니다. 네. 아니 단감은 과일이라 저는 그냥 디저트로 그렇게 먹기만 했지 이걸로 겉절이를 만들 수가 아니, 있어요. 단감이 고춧가루랑 어울리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갸우뚱하실 텐데요. 네. 사실 단감이 아삭한 식감도 좋고 또 은은한 단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단맛이 나는 기타 양념을 넣지 않아도 좋고요. 우리가 또 김치 담글 때는 단감을 양념의 그런 부재료처럼 사용을 하는데 네. 오늘은 이제 단감이 메인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또 잘 어울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요 사진을 보시면은요. 네. 필요한 재료와 또 양념이 나와 있는데 단감, 양파, 도라지가 필요하고요. 색감을 위해서 쪽파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양념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들 왜 겉절이 담글 때 기본 양념 있죠. 네네. 젓갈도 들어가고 뭐 생강, 마늘, 매실청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기본 양념을 만드셔가지고 드시기 직전에 그때그때 버무려가지고 식탁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음식을 갖고 나오셨는데 살짝 네. 카메라에 좀 잡힐 수 있도록 네. 도와주세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감이 있는지도 모르겠네. 아니, 그러니까 그냥 슬쩍 보면은 단무지 절인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보인다. 네. 아니면 그냥 진짜 여러분 그 저기 순무 같은 걸로 그냥 담근 네. 그런 김치 같은데 근데 색깔이 근데 되게 예쁘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양념이 그렇게 네. 강하지 않은데도 이렇게 이쁜 색깔로 네. 지금 뭐 단풍 한창이잖아요. 네. 단풍색처럼 이쁜 색이 나오는데 이쁘기만 한 게 아닙니다. 맛도 있어요? 네. 맛도 있고요. 네. 또 효능을 제가 좀 알려드리자면 어떤 효능이 네. 있어요? 네. 지금 도라지가 들어갔잖아요. 네. 양파 크기랑 네. 비슷하게 네. 썰었는데 도라지는 여러분들 왜 목 칼칼할 때 많이 드시는데 그렇죠. 도라지의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유해물질도 배출을 해주고요. 또 점액물질을 많이 나오게 해서 촉촉함을 유지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도라지를 또 듬뿍 넣어서 감과 단감과 같이 드실 수 있고 단감 같은 경우에도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증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요즘 같은 환절기에 호흡기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먹어본 적도 없는데 웬 군침이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아니 은은하게 또 냄새가 네. 나니까는 더 그쵸? 먹고 싶네요. 그리고 양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에 항상 보관을 해놓잖아요. 네. 양파도 퀘르스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퀘르세틴은요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염증성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또 항염 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양파는 뭐 계절을 상관없이 수시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진짜 비염 기침에 좋은 거니까 자주 챙겨 먹으면 좋겠네요. 네. 예. 자. 다음엔 또 어떤 음식이 있어요? 저는 근데 정말 요럴 때 음식도 음식이지만 따뜻한 거 그러니까요. 마시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게 감기 기운이 그러니까 감기가 든 건 아닌데 네.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좀 마시면 좋은 차 같은 거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저도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수시로 좀 좋은 차를 챙겨 먹는데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차는 네. 지금 뭐 재래시장 가면은 많이 볼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손쉽게 만들 수 있는데 요즘 햇생강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햇생강 가격도 저렴하고 또 효능도 좋은데 오늘은
여기 보이는 조그만 배가 있는데 보통에는 그냥 배를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저기 보이는 건 돌배예요. 돌배. 네. 돌배가 눈에 띄면 돌배를 사셔가지고 돌배랑 또 생강 그리고 이렇게 도라지까지. 아까 도라지 사포닌 성분 풍부하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여기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20분 정도를 끓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살짝 데워 드셔도 좋고요. 또 기호에 따라서 꿀을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수시로 드시면 됩니다. 근데 특히 왜 돌배를 선생님께서는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돌배는 약용으로 쓸 정도로 사실 모든 성분들이 농축이 되어 있고요. 또 돌배 같은 경우에는 크기도 작기 때문에 차를 끓였을 때 큰 배처럼 오래 끓여도 잘 이렇게 부서지질 않아요. 네. 만들기도 좀 용이하다라는 것 때문에 돌배가 보이면 사시면 좋고요. 아니면 일반 배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렇게 다려내고 나면 건더기는 안 먹는 거예요? 배 드셔도 돼요. 왜 배숙이라는 거 있잖아요. 흙고추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박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껍질을 까가지고 끓이시게 되면 배까지 같이 드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만들기가 간단해서 만들어 가지고 다닐게요. 네. 그래서 환절기에 좀 우울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상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예방 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좀 풍부한 이런 계절 식재료를 이용해서 차를 끓인다든지 또는 음식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음식을 또 그러면 우울하실 땐 또 어떤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좀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은 해도 짧아지고 우울감이 좀 증가가 되는데 네. 저는 뭘 준비해봤냐 하면은요 여기 앞에도 지금 만들어졌는 거 코다리 같이 보이기도 하죠. 네. 고등어 강정을 준비했습니다. 네. 고등어로 만든 강정이라고요? 치킨 강정이 아니라? 그렇죠. 고등어 살이 강정이 될 수가 있어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네. 굉장히 맛있고요. 어린 아이들도 요 가시만 잘 발라가지고 순살을 튀기면은 잘 먹더라고요. 요즘은 뭐 가시 발라낸 순살 제품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많이 나오죠. 썰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강정 형태로 만들면 손쉽게 하실 수가 있고 또 요즘에는 또 호두가 해토두가 제철이거든요. 해땅콩도. 그래서 견과류는 집에 있는 거 활용을 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호두랑 땅콩을 좀 이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고요. 그야말로 순살 손질되어 있는 고등어를 튀김옷을 묻혀가지고 바삭하게 한 두 번 정도 튀겨주세요. 네. 두 번 튀겨요? 네. 그리고 양념은 뭐 고추장, 간장, 물엿, 다진 마늘, 뭐 생강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한번 후루룩 끓이신 다음에 튀긴 고등어랑 호두, 뭐 땅콩 이런 거랑 같이 마지막에 버무려내시면 완성입니다. 근데 고등어 효능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등어는 뭐 등푸른 생선인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 하면은 우리가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분 좋게 또 우울증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머리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분을 좀 이렇게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또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 이 분비가 촉진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좀 기분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는데 우울증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 먹는 것보다 더 좋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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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그러면은 고등어도 우울증에 좋지만 네. 나는 생선 비려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우울증에 좋은 다른 식재료 같은 건 없을까요? 우울증에 좋은 식재료들 사실은 많이 있는데 오늘 이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평소에 이제 나물로 많이 드시는 뭐 시금치라든지 네. 그리고 케일이라든지 상추 같은 잎사귀의 녹색 채소들 있죠? 예, 그러한 채소에는 엽산이 풍부합니다. 그것도 이제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닭고기라든지 오리고기, 보통 보양식으로 많이 드시는데 이 닭고기나 오리고기 안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복 호르몬이 세로토닌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풍부하게 배출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증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매일 한 잔씩 즐겨 드시는 뭐 우유라든지 요거트 뭐 이런 치즈 같은 유제품 같은 경우에도요 네. 이 안에 들어있는 칼슘이 불안한 기분을 좀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잔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향기로 힐링을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허브차 즐겨 드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돌배랑 네. 생강이랑 도라지 넣은 차도 이 차에 해당이 되는데 향기도 좋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또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기껏 고등어 강정 만들어 오셨는데 저거 드세요. 뭐 딴 거 찾지 마요. 좀 먹고 싶어요. 먹고 네. 싶은데 혹시라도 못 네.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건 또 예방 차원이고요. 일단 네. 이런 증상이 좀 심해졌다라고 하면은 치료는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오늘 반드시 또 진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네. 보양식은 여름에만 먹는 게 아니라 가을에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가을에도 진짜 네. 재료들 많잖아요. 가을에. 네, 그렇죠. 가을에는요. 사실 이제 여름철 더위로 지쳐 있는 몸을 보충을 해주는 회복하는 보양 음식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 가을에 일교차가 심해지게 되면은요 면역력이 훅 떨어지는 거를 날씨가 추워지면서 느끼게 되죠. 그리고 감기나 호흡기 질환 같은 것에 이제 쉽게 걸리게 됩니다. 뭐 비염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기침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다가올 겨울을 또 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체온을 올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또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오늘은 뭘 준비했냐면요. 아주 좋은 요번에 어떤 거 어떤 재료가 나올까요? 네. 네. 자자. 아, 만두인가? 네. 만두섬에 담겨 있거든요. 네. 찜 요리입니다. 아, 찜이요? 짠. 우와! 네. 오, 예쁘다. 이야, 이게 뭐예요? 해물찜을 준비를 했는데 그리고 해물찜 하면은 왜 빨간 양념으로 묻혀 가지고 콩나물 집어넣고 네. 빨간 고춧가루 넣어 가지고 이제 네. 미더덕이 하나씩 톡톡 터져서 입천장 한 번씩 띄고 네. 그런 해물찜을 생각했는데 이거는 깨끗하네요, 그냥. 재료를 뭐 쓰신 거예요? 지금? 오늘은요. 지금도 대하가 제철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대하랑 낙지 또 전복, 또 표고버섯까지 넣었어요. 몸에 좋다. 많으셨네. 그래서 보통 이제 찜을 할 때는 뭐 진한 양념을 사용한다고들 하시는데 네. 오늘은요, 뭐 소금, 후추 간 살짝 하고요. 여기에 밑간을요, 참기름이나 뭐 올리브 오일 그리고 또 뭐 아보카도 오일 같은 걸로 살짝 조물조물 해가지고 밑간을 해서 쪄낸 겁니다. 아, 오일을 묻혀서 쪄요? 네. 왜요? 이렇게 찌게 되면은요, 네. 해물의 비린내도 좀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오일이 한번 코팅이 되기 때문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서 이 해물의 좋은 맛을 좀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을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찍어 먹어요? 오늘 소스를 찍어 먹을 건데 여기 소스 준비했거든요. 네. 근데 또 지금 또 유자가 제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자청을 담그기도 하고 유자차 집에 하나씩 꼭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유자청을 넣어가지고 뭐 간장이랑 식초 그리고 여기에 뭐 청홍고추 송송 썰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찍어 먹는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안 보이시겠지만 생긴 건 똑같아요. 그냥 소스예요. 네. 간장 소스. 그리고 이제 지금 새우가 제철이라서 한 번쯤은 꼭 드시고 요 가을을 좀 만끽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새우의 효능을 좀 알려드리자면요. 새우는 대표적인 고단백 또 저지방 해산물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살찌 걱정도 좀 덜 하셔도 되고요. 또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또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기력 회복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전복 같은 경우에도 우리 뭐 삼계탕 끓일 때 전복 넣어서 하면은 좀 뭐 좀 든든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데 타우린이 풍부하고요. 또 피로 회복을 하고 또 간 기능을 또 높여주는데 도움이 되고요. 또 낙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쓰러진 소도 벌떡 일어나게 맞아요. 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이런 타우린도 풍부하고 그러한 기력을 내는 보양식품으로 대표적인 이런 해산물들을 좀 준비해서 같이 쪄내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뭐 콜레스테롤 수치 좀 높아져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콜레스테롤 수치도 좀 낮춰줄 수가 있고요. 또 혈액 순환을 촉진을 해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하지만 정말 만능 보양 네. 음식이 되겠습니다. 아유, 죄송하지만 전 효능 안 궁금하고 맛이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저희 좀 먹어보게 해주세요. 아, 말씀 보게 해주셨으면 아이고. 좋겠다. 네. 아, 우리 먹어보라고 상드러우네요. 해오신 거니까 저희가 아주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와. 네.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어머나 어머나. 아우 세상에. 네. 아우. 자, 이야. 이게
이렇게 보니까 간단한 손님상으로 내놔도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걸 오늘... 만약에 코스 요리라면 어떤 순서대로 먹는 게 좋을까요? 밋밋한 것부터 먹으라 그러던데. 일단은 순서로 너무 잘 놔주셨는데 네.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쪄낸 찜 먼저 드시고요. 그래, 그래. 진짜 상큼하거든요. 이게 양념이 네. 약한 것부터 먹어야지. 아. 네. 오, 네, 맞습니다. 그쵸. 네. 이 표고도 한 3장 정도 이렇게. 네. 3장이요. 아니, 몸에 소도 저기 일어나게 한다는 낙지를 드셔야죠. 전복을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니, 이 양념 소스가 아주 상큼하네요. 그렇죠. 양념 소스 지금 뿌려져 있고 그냥 뜯어 사실은 고소한 참기름향이 나고요. 그래요. 네.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참기름에 아니면 올리브 오일에 해산물을 조금 이렇게 조물조물하면 네. 비린내가 잡힌다. 네. 아, 그리고 비린내도 비린내지만 오일을 바르고 하니까는 그 야들야들한 느낌이 계속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타우린이 풍부해서 뭐 감기는 회복시켜주고 또 활력을 주고 이런 데 도움이 되니까요. 이런 찜 요리 간단하지만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거 먹어봤으니까 저는 고등어를 먹어볼 거고요. 단감 드시는군요. 단감 겉절이가 네. 엄청 상큼하네요. 그렇죠. 다 그 감의 단맛. 그리고 비타민 C랑 베타카로틴 풍부하거든요. 네, 단감 좀 챙겨 드세요. 아이고, 우리 김지선 씨. 아니, 이게 겉에는 딱 그 겉절이의 맛이니까 약간 짭조름하고 그런데 씹을수록 단맛이 쫙 풍기니까 야, 요거 요거 밥도둑 될 것 같아요. 네. 네. 밥이랑도 잘 어울립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소리, 소리. 아삭아삭? 나는 내 밥 싸왔잖아 지금. 아 밥을. 네네. 아유 이거 밥 반찬해서 먹어야 돼. 홍국물 밥 아시죠? 오늘 점심 싸온 건데. 홍국물 밥에 반찬 이거 고등어 드셔 보세요. 고등어가. 야 고등어 매력적이다. 아니 이걸 튀겼잖아요. 튀김 옷에 해서 하니까 바삭바삭한 진짜 강정 느낌도 나는데 그러니까요. 고등어 그 고소한 맛도 나면서 그렇죠. 야 이거 누가 고등어가 비린내 난데 진짜 생선 냄새가 하나도 안 나네. 거기다가 견과류까지 네. 야, 고등어의 그 오메가3 지방산 풍부하다 그랬죠. 네. 뇌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또 우울감을 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등어도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죄송해요. 저희 김재원 아나운서가 말씀이 없어지셨다는 거는 정말 맛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했네요. 네, 성공하셨어요. 네. 아, 유자 소스 넣어서 하는 것도 진짜 팁이네요. 그쵸. 간단하게 섞기만 하면 됩니다. 네. 교수님 이거 이대로 두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